미넨으로 케인 이적시킨 레비 회장 경질한다. 현재 토트넘이 케인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미넨은 축제 분위기이지만 토트넘은 이적시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케인이 이적하게 된 것에 대해 무척 실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케인을 팔아야만 했던 토트넘의 구단주 조 루이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케인을 미넨으로 방출한 레비 회장은 조 루이스 구단주와 함께 토트넘에서 결국 쫓겨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토트넘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EPL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인 앙리는 토트넘이 결국 손흥민을 중심으로 재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충격 발언을 내뱉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지금 토트넘은 난리가 났습니다. 토트넘의 대표 스트라이커인 케인이 결국 이적을 결심했기 때문인데요. 영국 디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10일 미넨의 케인에 대한 제안이 토트넘에 의해 받아졌다. 케인은 이제 이적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독점 보도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어 독일 소식통에 따르면 미넨은 토트넘과 케인 계약에 합의했다. 1억 유로, 약 1450억 원 이상의 가치로 추정되는 이적료 제안이 수요일에 수락됐다. 이제 케인이 이적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케인은 주말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는 새로운 감독인 엔제 포스테코글루 아래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잔류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확실하다라면서 케인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있고 토트넘은 재계약을 원한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고 구단은 자유계약으로 잃기보다 현재 이적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에게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케인이 2004년부터 토트넘에서 뛰어왔던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레이턴 오리엔트, 밀월, 노리치 시티, 레스터 시티에서의 임대 생활을 보낸 뒤 케인은 2013-2014 시즌부터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매 시즌 기복 없이 놀라운 득점력을 선보였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3차례나 거머쥔 케인의 공식전 기록은 435경기 280골 64도움. 이러한 퍼포먼스에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트로피의 부재였습니다. 계약 만료 1년을 앞두면서 미넨과 진하게 연결된 케인은 결국 1억 유로 이상이라는 금액만 알려진 채로 토트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넨은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뿐 아니라 케인까지 데려오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바이에른 미넨은 첫 번째 목표는 유럽 정복이며 곧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의미합니다. 바이에른 미넨이 투헬 감독을 선임한 이유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며 챔스 우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투헬 감독은 핵심 포지션 재편을 통한 UCL 우승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수비와 공격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리카 에르난데스, 사디오 마네 등을 내보내고 UCL에 우승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었던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비수 김민재가 영입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김민재의 영입으로 뒤를 든든히 받친 미넨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점정이 필요했고 결국 그 마지막 조각은 케인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이 UCL에서 멀어진 것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라는 위대한 공격수의 대체자 역할을 해낸 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그 자리를 케인이 채우게 된 것입니다. 투헬 감독은 처음부터 그 자리를 케인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투헬 감독이 직접 영국 런던의 케인 집까지 찾아가 케인을 설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 노력이 통하면서 결국 마지막 퍼즐이 채워졌습니다. 영국의 BBC, 더 선,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토트넘과 바이에른 미넨이 9,450만 파운드의 이적료에 합의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바이에른 미넨의 네 번째 제안을 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에른 미넨은 분데스리가 개막전 베르더 브레멘과 경기를 앞두고 케인 영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바이에른 미넨의 UCL 우승 꿈이 본격적으로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더선은 케인이 합류한 바이에른 미넨 베스트 11을 공개했고 최전방 케인의 최후방 김민재, 웅장한 스쿼드가 완성됐습니다. 나머지 중원과 수비진들도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가 어울릴 정도로 현재 미넨은 세계 최고의 스쿼드를 갖춰가고 있는데요. 케인의 합류로 바이에른 미넨의 리그 우승은 기정사실과 같아진 가운데 급격하게 미넨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맨시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스쿼드라면 지난 시즌 맨시티가 해냈던 것처럼 트래블도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으며 바이에른 미넨은 이미 두 번의 트래블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결국 케인은 현재 메디컬을 받기 위해 토트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애슬레틱은 11일 케인이 미넨에게 동의했다. 그는 미넨에 입단하기로 합의했고 4년 계약을 맺기로 했다. 케인은 메디컬 테스트와 이적 완료를 위해 떠날 수 있도록 토트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후속 보도를 전했는데요. 한편 토트넘은 벌써 새로운 공격수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타임스는
토트넘은 2002년생 공격수 기프트 오르반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케인을 대신해 공격진을 이끌 히샬리송의 백업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케인 빠진 토트넘으로 전력을 다해야 하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앞세워 다가오는 브렌트포드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13일 오후 10시에 EPL 1라운드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8위, 브렌트포드는 9위로 호각지세의 싸움을 벌였기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시즌은 토트넘에 있어 최악이었고 날개 없는 추락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연이어 경질됐으며 소방수로 선택된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도 반전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최종 리그 4위 안에 들기는커녕 8위로 추락한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 동시에 존재하던 황금 시기에 결국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결국 토트넘의 회장인 네비 회장의 경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조 루이스 구단주가 내부자 거래로 인해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의 미국인 변호사 데미안 윌리엄스는 조 루이스가 친구와 연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내부 정보를 사용했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기소됐고 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루이스 구단주가 준 정보로 그의 지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영국 억만장자 조 루이스는 영국 런던 축구클럽 토트넘 호스퍼와 영국 펍체인 미첼스 앤 버틀러스 등의 수백 개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최고 권위의 경제지 포브스는 그의 자산을 약 4억 7,300만 파운드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루이스 구단주는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해리케인을 이적시키든 재계약하라고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레비 회장은 이 지시에 응하면서 케인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조 루이스의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의 유명 래퍼이자 손흥민의 광팬으로 알려진 미국의 유명 래퍼 제이지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새 구단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요. 제이지 측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등 잉글랜드 최고 클럽들은 미국 자본의 소유라고 말하며 제이지는 토트넘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에 뛰어들 수 있다. 루이스가 떠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제이지는 인수 금액이 적정하다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전하면서 이 과정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제이지의 추정 자산은 3조 원이며 토트넘 역시 3조 원대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기에 제이지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레비 회장의 경질까지 가까웠다는 소식인데요. 제이지는 지금까지 케인에 의존한 공격 전술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흥민 위주의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간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는 손흥민을 잃기 전에 마지막 도전을 해야 한다라며 손흥민 중심의 토트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는 레전드 선수 앙리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토트넘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이지의 발언에 토트넘의 확실한 지지가 따른다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제이지의 토트넘은 확실히 기대되는 시즌을 보여줄 것이라고 평했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 케인이 떠나고 손흥민이 다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손흥민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